제가 보신 대통령이 두 분이신데, 두 분 다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선거철이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이 후마니타스 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작년에 놓았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수업으로 듣는 강의는 되게 자는 분도 있고 뭐 열심히 안 들으시는데, 작년에 왔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경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와달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작년보다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그 결국은 말입니다에서 그 말은요, 그냥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을 그냥 말하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도 포함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쓰고 읽는 것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또 이게 살아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다 나가신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6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년 이상 살았죠. 그 살아보고 보니까 그 결국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에 가셔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은 재미도 없고 잘 못했는데, 특히 수학을 못했는데, 국어는 재밌게 했어요. 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제 1학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제가 굉장히 남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해서 국어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한 게. 사회에 나와서 다른 과목 잘한 것보다 국어, 거의 국어만 써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모실 때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 그거를 하면서 삽니다. 직장에 가도 뭐 보고서 써야 되고, 뭐 발표해야 되고, 보고도, 구두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하면서 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결국은 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시기별로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에나 이제 직장 다닐 때,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런 지 지금 만 10년 됐습니다. 어디 매일 출근하지 않아요. 저기 우석대 저기는 뭐 강의는 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산 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 10년 전과 후에 그 말을 쓰는 말의 용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때하고 그 직장 다닐 때는 주로 읽고 들었습니다. 주로 읽고 들었어요. 선생님, 교수님 뭐 말씀 듣고, 또 책을 뭐 교과서 뭐 이런 거 참고서 읽고, 주로 읽고 들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사 얘기 듣고 주로 읽고 듣는 게 대부분이었고, 한 읽고 듣기를 적게는 한 70%, 많으면 한 90% 했다면 한 10%, 30%를 말하고 썼습니다. 이때 여러분 말하고 쓰는 게 그냥 읽고 듣는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잘 읽고 잘 들으면 말하기 쓰기가 저절로 되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상사의 말을 잘 들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의 비중이 직장생활 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읽기 듣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저는 뭐 대통령 연설을 써야 되니까 쓰긴 쓰는 거지만 대통령 말을 열심히 잘 들어야 대통령 생각을 잘 읽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고 듣기만 하면 쓰는 거는 이제 그냥 결과적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가시면 지금 학교 다니면서도 읽기 듣기 중심의 공부를 하고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0년 전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때는 다니고 싶어도 이제 못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위험 선고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저를 안 써줬어요. 회사에서. 오히려 제가 모신 대통령 그분들을 모셨다는 게 이제 주호 글씨가 돼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안 써줬습니다. 안 써줘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과장 뭐 이런 걸로는 취직이 뭐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나이가 이미 그때 50이 넘었거든요. 50 넘어서 뭐 과장 차장 이런 거 못하잖아요. 뭐 임원급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써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을 못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10년을 살아보니까 이때는 읽기 듣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읽고 잘 듣는다고 누가 돈을 주지 않아요. 직장 다닐 때는 잘 읽고 들으면 월급을 줬는데, 이제는 말하고 써야 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을 하고, 어디에다 기고를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렇게 말하고 써야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졸업하면 이제 취직이 급선무죠. 우리 아들도 99년생인데 지금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보면 대학 다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다시 그 편입을 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로. 사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남서울대는 문헌정보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헌정보학과가 많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9군데가 10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3학년으로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남자는 사서가 많이 부족하대요. 여성분들은 많은데 이게 도서관에서 이제 책도 나르고 여러 가지 힘도 써야 되고 그런데 남자 사서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 취직이 된대요. 도서관. 또 도서관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서 동네에 뭐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져서 사서 수요는 많대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올해부터 지금 다닙니다.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다니는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장담하건대 120살까지 삽니다. 120살. 그 이상 살 겁니다. 120살.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세까지 이제 어디 회사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정년까지 정년까지 버티기 진짜 어려운데 정년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60세예요. 절반 산 겁니다. 절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부모 세대하고 한 20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60세라면 여러분 기준으로는 부모님이 40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 20년 이상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95세신데 우리 아버님하고도 저하고도 한 15년 평균 수명이 우리가 아버지보다 15년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95세지만 우리로 따지면 아버지 이제 80세 정도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거기서 또 한 20년을 이제 빼야 되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오래 살고 오래 살기 때문에 어디 안 다니면서 살아야 될 기간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엄청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60세까지 만약에 정년하시면 대개 한 20여 년 더 사시는 거예요. 20여 년. 대개 80대에 지금 우리 세대는 80대에 많이 대부분 이제 죽습니다. 80대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100세 이상 120세까지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지 않으면서 사는 기간이 직장 다니는 기간보다 길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든 취직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실 텐데 거기 취직해봤자 그 취직해서 다니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거기를 나와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읽기 듣기의 기간은 짧고 말하기 쓰기 기간이 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와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말하기 쓰기가 필요하거든요. 말하고 써야 돈도 벌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읽고 듣는다고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직장에서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면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끝나면 끝나고도 여러분은 한 60년, 5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읽고 듣는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읽고 듣는 걸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고 써야 돼요. 저도 10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학창시절 내내 그리고 직장생활 내내 저한테 말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말을 안 해도 됐어요. 말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안게 되니까 내가 말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말하는 걸. 좀 말하는 걸 마치 목욕탕에 가면 이제 벌거벗잖아요. 난 그거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내면을 내 안에 내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를 그 수준을 다 까발리는 게 말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다 벗고 보여주는 게 말하기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뭐 그러실 거예요. 말한다는 게. 그래서 말을 시키면 말하라고 하면 일어서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뭐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머릿속이 막 하얘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10년 전까지는 이렇게 내가 강의하면서 살 줄 몰랐습니다. 방송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안에 다 저 같은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한번 그런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싹을 틔우거나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우리 태어나면서 그걸 다 갖고 태어났는데 저도 그럴 뻔했고요. 저도 아마 한 60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런 시도를 안 해봤으면은 저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할 필요가 없었고 되게 60까지 살면 나머지는 그냥 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62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할 기회를 전혀 못 가져보고 이제 거의 뭐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다니고 뭐 현대차 다니던 친구들이 다 정년 퇴직하고 몇 년 전부터 이제 다 집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말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전직 그 삼성전자 뭐 전무였다, 현대차 뭐 상무였다 이걸로 만족하고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뭐 50에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 길에 들어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윗사람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 해서 받는 돈보다 내가 말을 하고 내 말값을 받고 내 글값을 받는 게 훨씬 많이 받아요.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다니는 누구다 보다 내 이름을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글을 쓸 때는 내 이름을 달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삼성전자에 들어가도 그냥 삼성전자 직원으로서 삼성전자가 시키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건 다 삼성전자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지만 거기를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살면 여러분 이름이 붙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건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안 살아보고 그냥 어디 직장 다니다가 혹은 공직에 있다가 자기 인생을 끝낸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 다닐 때 아까 이제 잘 읽고 잘 들었다고 했는데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잘 읽고 잘 듣는다는 게. 첫 번째는 잘 읽고 잘 들어서 그 윗사람들 비위를 잘 맞춰줬어요. 비위를. 윗사람들 눈밖에 안 났다는 거죠. 윗사람들이 시키는 거를 이제 저는 늘 아내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도 그렇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조직이나 상사와 불화가 계속됐어요. 맞춰주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합니다. 윗사람에 맞춰줄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도 반반이거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게 난데 나는 나지 내가 왜 남에게 비율을 맞추고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의 기분을 보고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살았다는 거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상대가 알고 싶어하는 거 알려주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어떤 기분에 맞춰서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눈치를 엄청 봤어요. 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살면서 눈치를 늘 봤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 눈밖에 나지 않고 상대 비위를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봐서 거기에 잘 읽고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잘 읽고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게 원하는 거, 나에게 기대하는 거를 파악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뭘 하는 소린지를 잘 파악해서 잘 읽고 들어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상사가 강원국 씨 이리 와봐. 이거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혹은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일까지 좀 생각해보고 보고해. 아니면 이번 주 내로 보고서를 써. 이렇게 일을 받았을 때 그게 되게 재미도 없고 신도 나지 않고 왠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걸 잘 듣고 아 저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궁금하구나 잘 들으면 잘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똑같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똑같은 일을 내가 선수를 둬서 하면 먼저 해가지고 갔다가 혹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걸 먼저 내가 해서 갖다 주면 하는 나도 기분이 좋고요. 그걸 받는 그 사람도 좋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방이 지저분해. 이제 방을 청소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야, 이게 방이 지저분해. 방 좀 치워. 하고 듣고 치우는 것보다 그냥 내가 먼저 치우는 게 부모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가 바뀌었다. 혹은 내가 어떤 다른 부서로 가서 새로운 상사를 만났다. 그러면 최단기간 내에 내가 모시는 상사가 나에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뭘 나에게 원하는지, 어떻게 해줘야 그분 마음에 드는지를 최단시간에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두 번째 잘 읽고 듣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 주변에 다른 동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시키면 하나 하고 시킨 거 이렇게 갖고 가서 이거 아니라고 다시 하라고 고치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씩 알아봐요. 하나씩 배워봐. 그래서 그걸 다 알만 하면은 그 조직을 떠나게 돼. 상사가 또 바뀌어. 그 상사에 대해서 다 알만 하면 그 상사를 잘 알면 맞춰줄 수 있거든요. 상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맞춰줄 수 있는데 그걸 알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상사가 알려줄 때마다 야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바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알다가 그 상사를 모시는 기간 내내 혼나고 상사한테 지적받고 그러다가 상사를 아 이제 알겠다 뭘 원하는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어서 그때는 이미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그 상사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상사가 또 와요. 그럼 새로운 상사가 오면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열심히 그 상사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잘 듣고 잘 읽어야 알아요. 근데 또 이걸 또 안 해. 또 안고 또 그 상사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쯤 그래서 되게 헤어질 때는 되게 아쉬워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익숙해졌거든. 이제 알만하거든.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제 헤어진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제 동료들이 저를 보기에 되게 좀 얄미울 수 있어요. 약삭빠르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얌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여러분들 남의 집에 살면요 딱 그 주인집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거를 잘 파악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모네 집에 살 때 내 이제 사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들은 자기 집이니까 이모가 엄마니까 나에게는 이모지만 그 친구에게는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안 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할 때만 해요. 저는 이모고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이모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그 집에 오래 있을 수 있고요. 이모 눈밖에 왜 안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 사촌들이 보기에는 내가 얄미울 수 있죠. 얄미울 수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지만 엄마 이게 보고 엄마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서 오히려 나를 타박하는 거죠. 글쎄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잘 읽고 잘 듣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없어요. 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못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잘 읽고 잘 듣는다는 것은 왜 제가 잘 읽고 잘 듣느냐?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이제 사회에 나가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승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배우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을 잘 읽어야 돼요. 책만 읽지 말고 사람을 읽고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봐서 그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면, 누구에게 배우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읽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윗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안에도 친구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배울 게 없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에게 배우려면 그 친구 말도 잘 듣고 그 친구 생각도 잘 읽고 그래야 배울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배워야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말을 이렇게 잘 들어서 자기에게 본받으려고 자기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은 이 세 가지만 하면, 이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제가 해보니까 요 세 가지를 하면은 직장 생활은 잘할 수 있더라.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더라. 학교 생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비위 잘 맞춰주고 상대가 원하는 거,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처신하고 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우리가 말하고 글을 쓰고 읽고 듣는 이유, 목적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그걸 잘하면. 관계가 좋으면 사회생활이 잘 돼요. 제가 1982년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저 고향은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에서 1982년 봄에 서울에 이제 상경을 했는데,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서울 이렇게 남산터널을 지나서,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남산터널을 지나서 서울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그때 생각한 게, 야, 서울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꼽아보니까 10명이 안 돼, 10명이. 이 서울 하늘 아래 10명이 안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앞으로 생활을 할까? 여기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경쟁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1982년이니까 지금 따져보면 지금 한 40년이 넘었죠. 42년 됐죠. 이제 그 사이에 청와대에 가서 8년씩 일도 하고 이렇게 풀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풀렸을까?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관계예요,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누구에게 소개도 하고 추천도 하고,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서울이건 어디건 저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 올려주고 해야 생활이 되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렵다는 게 제가 살아본 결론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좋게 만든 게 뭔가 제가 잘 읽고 들은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읽고 이게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말입니다에서 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 학창시절과 직장생활을 할 때는 읽기, 듣기가 중요하다. 읽기, 듣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읽기, 듣기가 입력이라면 말하기, 쓰기가 출력이에요. 그렇죠? 읽기, 듣기는 누군가가 한 말을 듣고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그렇게 입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 말은 안 해. 내 글은 안 써. 출력을 안 해. 그러면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으면 불통이 돼요. 불통이 되면 병이 납니다. 병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숨만 있고 날숨을 안 쉰다. 그럼 죽어요. 여러분이 먹기만 하고 싸지를 않아도 죽어요.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야 돼요. 순환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 이 말의 세계에 있어서도 읽기, 듣기가 있으면 말하고 써야 돼요. 제가 읽기, 듣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했다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잘했죠. 겉으로는.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우라는 회사를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대우라는 회사가 전체 그룹 2등이었어요, 2등. 1등이 현대그룹이었고, 2등이 대우그룹이었고, 3등이 삼성그룹이었고, 4등이 LG그룹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우에 있었어요. 대우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다가 과장 되면서 그 대우를 만든 김우중 회장이라고, 김우중 회장을 모시는 조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조직으로 가고 거기에 있던 덕분에 김우중 회장을 모셨다는 이유로 그 다음 대통령을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 풀린 거죠. 잘 풀렸는데 겉으로 보기는 이게 잘 풀렸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울증을 겪어서 병원 치료받고 한때는 또 강박 증세로 병원에 갔고 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공황장애가 와서 또 병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힘들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읽기 듣기만 하고 말하기 쓰기를 안 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여러분 화병이라고 들어보죠. 화병. 화가 쌓이는 거예요. 이 화병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화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화병이. 근데 화병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라가 치밀고 막 화병이 있어요. 화병. 그 화병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남의 비위 맞추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비위 맞추면서 살다 보면 화병이 생겨요. 자기 감정을 다 숨기고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남의 기분에 맞춰서 살다 보면 그게 발산이 안 되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돼요. 여러분 아마 어머님들은 뭐 아버님은 그래도 좀 덜한데 어머님들은 되게 나이 한 50 되면은 화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화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울증이라는 것도 지금 여러분 중에 뭐 우울증 약간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우울증은 어떤 데서 오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내 역량이 별로 없다. 내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 우울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우울증이 그렇게 옵니다. 제가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을 보실 때 나름대로 아까 말했듯이 잘 모셔보려고 잘 맞춰보려고 하는데 계속 까이는 거예요. 내 윗분들이 이거 아니야 틀렸어 너 그것밖에 안 돼?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기가 싫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회사에 가기가 싫고 우울증에 걸려요.
이것도 이제 역시 막 맞춰보다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맞춰지니까 위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김우중 회장이 글을 쓰는데 윗분이 야 이거 아니야 됐어 답답해서 너 무식해 이리 갖고 와 내가 할게 옛날에는 이제 디스켓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다 컴퓨터에 꽂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야 디스켓 이리 줘 그래서 일을 뺏어가고 넌 됐어 그냥 쉬어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 일이 잘 되고 내가 인정도 받고 막 이러면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활기차고 막 신명이 넘쳐가지고 신바람 내면서 일하게 돼요 그 반대가 우울증이에요 내 보니까 나는 좀 약간 모자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잘 안 먹힐 때 그럴 때 우울해집니다 인간은 그럼 병이 돼요 공황장애는 어떤 건 줄 아세요? 공황장애는 공포증인데 어떤 공포냐 극도의 불안증세입니다 불안증세 어떤 불안이냐 나를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줬을 때 아 이걸 못해가지고 내 수준을 들키면 어떡하지 또 어떤 일을 나한테 주지 위해서 오늘은 또 나한테 뭘 시키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극도에 달하면 공포감이 돼요 공포감이 되고 그 공포감이 공황장애로 옵니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데 아 오늘도 출근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뭘 쓰라고 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 시간만 많이 주면 쓸 수 있는데 갑자기 쓰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읽기 듣기 삶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읽기 듣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의 글을 쓰니까 남의 비위 맞추고 남이 남에게 맞춰주면서 이제 사니까 그게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저는 남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남이 하라는 일을 안 합니다.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나한테 뭐 월급도 안 주는데 뭘 하라고 그래 나한테. 나한테 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딱 봐서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이거 못하겠는데 이건 내 역량으로 좀 붙이는데 하는 것도 해야 됐어요. 지금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몰라요. 여러분의 잠재 역량을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딱 왔을 때 안 해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이 제가 50을 넘어서 살아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 딱 보면은 내 역량으로 이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것 중에도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않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수준만큼 하느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만큼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20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이거 아니야. 더 높이 해야 돼. 더 완성도를 끌어올려. 그러면서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여기까지야. 이 정도가 최선이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멈춥니다. 내가 끝을 낼 수 있어요. 직장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만큼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20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이거 아니야. 더 높이 해야 돼. 더 완성도를 끌어올려. 그러면서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여기까지야. 이 정도가 최선이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멈춥니다. 내가 끝을 낼 수 있어요. 직장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끝내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위에서는 기대 수준이 훨씬 높거든요. 나보다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끝내질 않고 더더더더 계속 이래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제 저같이 직장 생활 기간을 거치게 되고 하겠지만 언젠가는 저같이 살게 돼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저보다 훨씬 긴 기간을 저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이 살 때가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는데 그 중간에 직장 생활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이 읽기 듣기의 삶도 반드시 겪어봐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걸 그냥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장을 안 다니고 자기는 자영업을 하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저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출근하지 않고 월급 안 받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그것도 좋다. 좋은데 저는 읽기 듣기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읽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쓸 수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 뭘 듣잖아요. 들어야 말을 하죠. 엄마 말을 자꾸 들어야 듣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읽어야 쓰지 않아요.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읽고 듣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읽고 듣는 기간이 바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기간, 학창시절, 그 다음에 직장생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절대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건 과정이고 거쳐가는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말하고 쓰는 시기 그때를 향해서 그런 시기를 향해서 내가 말하고 쓰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읽기 듣기를 훈련하고 있다, 당금질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읽기 듣기 직장이 인생의 최종 목표고 끝이라면 거기서 어떻게든 더 좋은 데 들어가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이 꽃을 피는 시기는 거기를 나와서 말하고 쓰는 때입니다. 말하고 쓰는 때 여러분의 최고 전성기가 와야 인생이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간 데서 최고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듣는 훈련은 오히려 규모가 큰 회사보다는 작은 데서 익히는 게 내가 말하고 쓰기 위한 훈련으로서 읽기 듣기 훈련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큰 데를 가면은 여러분은 극히 일부 부분만 맡아서 하게 돼요. 넓게 보지 못해요. 부속부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데 가면 근데 만약에 조그만 회사에 갔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훈련이 오히려 나중에 거기를 나와서 독립해서 저같이 살아갈 때 말하고 쓰면서 살아갈 때 훨씬 보탬이 된다. 오히려 큰 조직에서 막 높이 뭐 상무까지 올라갔다고 뭐 어디 뭐 부사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경쟁력이 없어요. 정말 경쟁력이 없습니다. 작은 조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 넓게 본 사람, 전체를 봐본 사람이 경쟁력이 오히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도 이제 저는 사서를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먼저 본인이 뭐 사서를 해보겠다고 해서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도서관 조직에 가도 읽고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거쳐야 왜 그러냐면 읽고 들어본 사람만이 말을 하고 쓸 때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읽는지 이걸 알게 돼요. 그걸 치열하게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 말하기 쓰기도 안 돼요.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기초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듣는 게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 근데 그걸 견뎌본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끈기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이런 사람이 말하고 쓰는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뭐 성공을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 어떤 요인이 자기가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타고난 DNA입니다, DNA. DNA. 유전자. 부모님에게 그냥 물려받은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성공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없냐. 유전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전자. 두 번째가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환경.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환경. 지금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는 거죠. 환경이. 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여러분의 영향을 끼치죠. 환경. 근데 이 두 가지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유전자 물려보는 걸 그냥 받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이게 중요한 환경인데 이 환경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노력입니다. 노력.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노력을 하냐 안 하냐 결정이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첫 번째 물려받은 재능이 아닌 내 혼자 이렇게 그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내 능력. 능력이라는 게 있죠. 능력. 이렇게 비유를 해요. 유전자로 물려받은 재능이 이 땅, 땅에 해당한다면 그 땅 위에 짓는 집이 능력 같은 거다. 능력. 근데 이제 문제는 재능, 그러니까 땅을, 좋은 땅을 물려받으면 자기 능력을 키우는데 유리하겠죠. 땅이 넓고 평평하면 집을 짓기 좋겠죠. 그러니까 능력도 어찌 보면 재능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 안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어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 뒤에 그 노력과 능력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중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뭐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1번, 2번이 거의 70% 이상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70% 이상. 그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과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재능과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 근데 재능과 환경은 운 같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냥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운이다. 응? 재능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어.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야, 네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너 인정 못 하겠어. 왜 네가 나를 좌지우지해?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들어? 나는 그거 못 하겠어. 인정 못 해.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의사들? 니들 왜 월급을 많이 받아? 판검사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재판하고 뭘 해? 나는 니들 말 안 들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가.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노력과 이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과 능력. 재능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노력과
능력이다.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노력. 노력하면 된다. 또 모든 것은 능력의 결과다. 능력의 결과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 시키는 거를 하고, 그래서 사회에는 돈 많이 벌고 대접받는 사람이 그런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는 게 정당한 거다. 정당한 거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노력과 능력의 결과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월급도 적게 받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 노력과 능력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노력과 능력의 문제라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 학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지 않고 학교라는 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그냥 나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대접받고 이런 일을 다 하고자 해요. 이런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다 하면 그렇지 않은 일은 누가 해요? 그렇지 않은 일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럼 이 그렇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드냐? 학교 다니면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경쟁을 시켜서 성적이 낮은 사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학창시절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그래서 성적이 나는 얼마 못 받았어. 나는 석차가 한참 뒤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해도 돼. 나는 저기를 넘보면 안 돼. 스스로 체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학교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경쟁을 시키고 석차를 매기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등수를 매기질 않아요.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는 대학을 나와서 회사 공장에 가건 대학을 안 나와서 가건 임금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고한 연수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신분이에요. 신분. 대학을 나온 사람과 고졸은 거의 신분이라고요. 격차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 1등 하는 게 정말 많죠. 청년 자살률 1등, 빈부격차 1등. 뭐 잘 쓰는 이런 경쟁을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난 100점 100패예요. 내가 어떻게 글을 잘 써? 글을 잘 쓰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걸로 잡질 않아서 처음에 글을 쓸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글쓰기에 관해서 말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쓰기 하나에 관해서만 말하고 글을 쓰는 거죠. 여기 여러분 학생 중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아마 짧은 기간에 저를 따라잡을 거예요. 저를 능가할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글쓰기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을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고 글쓰기에 관한 강의를 듣고 그러면 저만큼 아 글쓰기는 이런 거야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쓰기란 종목은 좀 방대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 종목은 나는 일기 쓰기로 할래 아니면 난 도구함 쓰기로 할래 아니면 기획문 쓰기로 할까? 이거는 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글도 안 쓰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그래 그걸 내 종목으로 할 거야. 그래서 계속 일기에 관해서만 고민을 하는 거야. 일기에 관한 나와 있는 책들 다 읽는 거야. 얼마 있지도 않아. 일기에 관해서 유튜브 강의 다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일기 쓰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내 종목으로 만드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의 종목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60 넘어서는 자기 종목이 있어야 돼요. 자기 그걸 말하고 글 써야 돈을 벌 수 있다고요. 돈을. 그래서 글 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5권을 썼어요. 매일 5권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말하기로 바꿨어요. 말하기로 내일 3권을 썼어요. 책을 쓰고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도 미천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공부로 돌렸어요. 공부. 강원국의 진짜 공부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강원국의 인생 공부란 책을 썼어요. 두 권을 연속해서 공부로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10권을 썼어요. 10권. 10년 동안 10권을 썼어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 뭘로 할까? 관계를 하려고 해요. 관계. 관계에 관해서 말하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새로운 나의 종목이에요. 관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언뜻 했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내 종목에서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은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하고 비교를 하죠. 유시민 작가는 여러 종목을 띕니다. 정말 여러 종목을 띄어요. 그거는 그분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나보다 재능이 10배, 100배야. 그리고 나보다 훨씬 어떤 좋은 환경에서 뭔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방법은 나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 개를 하고. 그분은 여러 개를 하고 난 하나. 그러면 내가 그분과 경쟁할 수 있어요. 그분 이것저것 할 때 난 하나만 드립하면은 내가 좀 재능이 없고 그분에 떨어져도 어느 정도 경쟁이 돼. 예를 들어서 글쓰기에 관해서 그분도 책을 뭐 글쓰기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공감필법 뭐 여러 책을 썼어요. 글쓰기에 관한 책. 저는 5권을 썼고. 근데 글쓰기에 관한 책의 판매 부수 막 그것만 놓고 보면은 제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글쓰기 책 말고도 무수히 많은 여러 책들을 쓰고 그 책들이 전체로 따지면 저의 몇십 배, 몇백 권을 팔았죠. 근데 그거 욕심내면 안 되고 나는 그냥 글쓰기에 관해서만 그 종목에서만 그분하고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저보고 아, 글쓰기 책, 말하기 책이 잘 팔리고 많이 팔았으니 이런 주제, 뭐 역사에 관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죠. 저는 안 합니다. 제 깜냥을 알기 때문에 제 재능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판을 크게 벌리면은 이것저것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글쓰기 시장에 뛰어들어 보니까 시장이 수준별로 고급 시장도 있고 중급 시장도 있고 저급 시장도 있어요. 저는 고급 시장에서는 살아남질 못해요. 제 수준이 깊지 않기 때문에. 네? 고급 시장은 안 들어가요. 제가 김우중 회장을 모실 때 김우중 회장이 늘 그러셨어. 배우는 첨단 기술도 없고 대신에 우리는 미들테크, 중간 기술은 있다. 중간 기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없는데 유럽에, 서유럽에 들어가면 100점 100패다. 대신에 동유럽 가면 된다. 그 옆에 중앙아시아 가면 된다. 아프리카 가면 된다. 북미는 안 된다. 북미. 미국, 캐나다는 안 되고 중남미는 된다. 중남미. 왜 그러냐면 우리 대우가 갖고 있는 기술이 먹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 가서 대우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팔면 돼요. 근데 만약에 대우가 아 남들 막 미국 시장 뛰어드니까 우리도 미국 가서 해야 되겠다. 기술도 없으면서 하면 깨지는 거죠. 판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대우는 그때 이제 그 미들테크를 가지고 그 기술이 먹히는 시장에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잘 알죠. 내 수준을 가지고는 고급 시장에 뛰어들면 바로 들통나요. 그리고 비교가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이 먹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장에 가서 말하고 쓰면 돼요. 그런 독자들이 있어요. 독자들의 층위가 얼마나 넓은데요. 스펙트럼이 저 위에 고급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맞춰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부 다 재능이 있고 여러 그런 분들이 여러 분야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 할 때 저는 그냥 하나만 해, 하나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그 다음에 남들이 저 위에 어려운 높은 고급 수준의 그 시장을 막 노리고 그 시장에서 잘 되려고 노력할 때 저는 그 넘보지 않은 거예요. 넘보지 않아.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시장. 거기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를. 그 종목을 내가 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시절과 이제 앞으로 있을 직장생활에서는 읽기 듣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읽기 듣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잘 맞춰주고 남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남의 인정을 받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들의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거든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화입니다.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지배하는 세상. 그건 지배가 아니고 그들과 동거하는,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AI와 함께 가는 세상이 와요. 그럼 AI는 읽기 듣기에서 인간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읽기 듣기에서. 지금까지 세상은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의대 가고 법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을 이 세상은 대접해줬어요. 우대해줬어.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전세계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평균 연봉이 전세계에서 가장 대접받는 나라예요. 의사가. 반대로 의사의 숫자는 전세계 그러니까 OECD 중에 제일 인구 비례로 제일 적어. 제일 적으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평균 2억 5천인가 뭐 발표한 게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세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그걸 다 대접해줬어요. 읽고 니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들었으니 그걸 쳐주겠다 돈으로. 아니 법대 가는 친구들이 그 로스쿨 가고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잘 읽고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 근데 그 부분을 그 영역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해요. 여러분 중에는 읽기 듣기가 능한 사람, 그런 걸 재능을 타고난 사람, 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인간보다 수십만 배 더 많이 읽고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읽고 듣고 있어요. 최신 자료 논문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어요. 개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인간이 이제 인간이 많이 읽고 들으려고 물론 인간도 읽고 들어야 되지만 그게 다 옛날에는 전부였는데 그럴 필요 없이 AI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AI와 함께 가면 돼요. 읽고 듣는 것은 AI가 나한테 맡겨놓고 걔한테 빼서 받아서 내가 말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말하고 쓰면. 근데 예전에 읽고 듣는 사람들이 말하고 잘 썼냐? 천만의 말. 그럴 필요가 없었어. 잘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읽기 듣기만 잘해도 인정해주고 쳐줬어. 근데 요 읽고 듣는 건 차별화가 안 돼, 이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제 대접 안 해줘요. 앞으로.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면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인공지능화의 세상에서는 읽고 듣는 거 가지고 그렇게 득세하지 못한다.
그게 잘한 거 아니고 그걸로 돈 벌고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니 다 공짜로 다 읽고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증상이 있을 때 지금 어디 동네 병원이라고 와서 의사한테 물어 인공지능한테 챗GPT한테 훨씬 동네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의사가 동네 의사가 이렇게 듣고 그것만 보고 챗GPT가 잘할 거야. 이제 처남이 의사인데 서울의대를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환자 이렇게 증상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학 지식으로 그동안 읽고 들은 걸로 판단하는 것과 자기는 챗GPT한테 물어본대요. 얘가 훨씬 정확하잖아요. 최신 논문까지 다 읽고 자기는 읽어보지도 못한 것을 다 얘기를 한대. 그래서 앞으로는 끝났대. 그럼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의사한테 뭐 머리 조아리고 뭐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읽고 들은 게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의 판례 이런 거 챗GPT가 전 세계에 있는 판례나 이거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하나. 그래서 읽기 듣기 중심 세상이 바뀐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초고령화입니다. 초고령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지금 오래 살면 전체 인생에서 읽고 듣는 기간보다 말하고 쓰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읽고 듣는 건 직장생활 할 때까지고 직장. 근데 예전에는 이 초고령화가 안 돼서 짧게 살 때는 인생에서 대부분이 읽고 듣기에서 끝쳤어요. 읽고 듣기에서 다 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좀 더 좋은 데를 들어가서 좀 더 좋은 데를 들어가야 거기에서 읽기 듣기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읽기 듣기를 잘하면은 더 높은 데까지 그 조직에서 높은 데까지. 그래서 인생이 모두가 부모님도 그렇고 너 어디 들어가? 어디 갈 거야? 어디 들어갈 거야? 어디? 여기 졸업하고 어디 들어갈 거야? 너 어디 나왔어? 이 어디가 중요했다고요. 근데 이 어디가 뭐 여전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비중이 축소된다는 거죠. 그 어디는. 그야말로 그 어디를 나와서 얼마든지 역전과 역전의 기회,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20살까지 살기 때문에 60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도 60년 동안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집으려면 말하기 쓰기로 뒤집는 거예요. 말하기 쓰기로.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만 갖추고 있으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디 다닐 때까지 자기 인생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두 번째 여러분 특징. 여러분 부모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읽기 듣기에서 끝나는 인생에 가깝죠. 가까워요. 이제 슬슬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 60이면 뭐 내가 아직 팔팔한 아직 여러분 부모님 60까지는 안 되셨을 텐데 그렇게 되셔도 야 여기서 내가 이제 은퇴하다니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을 하는 세대이십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그렇고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거의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세상을 꿈꿔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끝인가 보다. 아, 나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뭐 전문까지 올라갔으니 됐지 뭐.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문님 전문님 소리 듣고 어디 교장 선생님으로 마감하신 분은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듣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 그냥. 교장이건 어디 전문으로 끝냈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작가라는 직함이 제일 마음에 들고 자랑스러워요. 작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다 작가될 수 있어요. 작가가 누구냐?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예요. 다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작가가 돼서 글을 쓰려면 쓸 내용을 갖고 있어야죠. 내 종목이 있어야죠. 종목이. 내 콘텐츠가 있어야죠. 그 콘텐츠 가지고 글을 쓰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초고령화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거고 세 번째 특징은 온라인화입니다. 온라인화. 제가 10년 전에 이 생활로 접어들 때 사실은 이런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저조차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내가 이제 월 그 150만 원 받고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출판사 대표가 저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 책을 한번 써보라고. 앞으로는 온라인 세상이 열린다고. 온라인 세상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지금과 같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다 물건도 사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학교도 안 나갈 거래. 온라인에서 다 공부할 거래. 출근도 안 할 거래. 온라인에서 다 일할 거래. 온라인에서.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출판사, 뭐, 그 출판사 대표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온라인 세상이 온다고 다 얘기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왔고요. 이거는 더 가속화됩니다. 여러분이 나이 한 마흔 되면은 내가 장담하건데 출근하지 않습니다. 출근이 없어져요, 출근. 출퇴근이 없습니다, 출퇴근. 진짜 출퇴근 한다는 게 우스운 거예요, 지금. 뭐하러 출퇴근을 해요?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편한 시간에 일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왜 맨날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출퇴근 없어져요. 등하교 안 합니다, 학생들. 등하교 안 해요. 이 물리적 공간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온라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은 제 장담합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겠죠, 부분적으로. 또 온라인화 돼요. 지금 뭐 이마트 이런 데 다 망해가요. 제 아내도 불과 출퇴근 없어져요. 등하교 안 합니다, 학생들. 등하교 안 해요. 이 물리적 공간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온라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은 제 장담합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겠죠, 부분적으로. 또 온라인화 돼요. 지금 뭐 이마트 이런 데 다 망해가요. 제 아내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다 이마트가 장봤는데 올해부터 일절 끊었어요. 쿠팡에서 다 저걸 하더라고요. 아,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이 아내나 저같이 그야말로 막 컴맹이고 막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이제. 다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온라인 세상 열린다는 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아까 얘기했죠. 어디 다니는 삶. 어디 다녀? 너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 그 어디가 없어지고, 어디 다니지 않아요. 그냥 나를 팔면서 삽니다. 온라인이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온라인, 저는 지금 어디 다니지 않고 월급 안 받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도 들어오고, 모든 게 온라인이 해결해줘요. 온라인이라는 게 뭐,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다 온라인이고, 여기로 뭐 메일도 받고, 뭐 여기 블로그에 뭐 또 들어오고, 막 계속 여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온라인에서. 이것만 있으면 밥 먹고 살 수가 있다고요. 온라인에서 얼마든, 물론 팔아먹을 게 있어야죠. 내 종목이 있어야죠. 내 컨텐츠가 있어야죠. 그것만 있으면 어디 안 나가고 어디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을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게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용도로 쓰다가 그러다가 유튜브 같은 거 나오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튜버로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돈을 줘요. 앞으로 온라인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사고 파는 사람의 장이 됩니다. 시장이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내가 뭔가를 올리면 유튜브가 돈을 주죠. 이거는 직장 생활의 연장선상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앞으로는 이 온라인이 그냥 이 사람은 팔고 싶고 이 사람은 사고 싶으면 그게 내 재능이건 물건이건 뭐건 이걸 그냥 거래하는 장이야. 주인이 없어, 주인이. 누가 여기서 지배하는 사람이 없어.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글도 내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제 사게 됩니다. 내 말도 사게 되고, 글도 사게 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있다, 팔아먹을 게 있다, 어떤 기술이 있다, 어떤 지식이 있다, 이거를 팔려면 말하고 글을 써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져요. 옛날에는 직장에 나가서 거기 출근을 해서 그 상사가 있고 그 사람한테 나를 팔아야 월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정한 데 나갈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거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당근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고 있냐. 8단계로 삽니다. 8단계로 살면 돈이 나와요.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뭐 말하고 쓰면서 살아라 온라인에서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살면 돈 벌고 살 수 있는데 제가 그 8단계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1단계는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돼요.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 수집을 해야 돼요. 그게 지식이건 정보건 대신에 내 종목이 있어요. 내 주제가 있어. 주제. 그 주제와 관련된 걸 공부합니다. 글쓰기일 때는 글쓰기. 말하기일 때는 말하기. 이걸 가지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혼자 생각도 하고 그걸 직접 경험도 해보고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 1번. 그 특정 주제, 특정 종목, 이 테마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1단계. 이 공부도 너무 재밌어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내가 종목을 정하니까. 두 번째로 공부를 하고 나서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늘 여러분의 생각을 묻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물었어요. 뭐야? 이게 뭡니까? 물었어. 그러면 그 대답 잘한 사람이 공부 잘한 사람. 그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하러 사람한테 물어요? 아 컴퓨터에 물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사람보다 수십만 배 대답을 잘하는데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때는 그거 대답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쟤 똑똑하다고 그래서 높이 쳐줬어. 그리고 그거 갖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어. 그것이 뭐냐고 묻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생각을 물어요. 그거는 챗GPT도 그건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거에 있어서는 왜냐면 챗GPT는 인간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넣어준 것만 갖고 그 안에서 놀아요. 인간이 넣어준 말과 글을 가지고 지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 밖에 있는 지 생각은 없어요. 인간만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2단계. 내가 읽은 거 들은 거 본 거 가지고 그러면 내 생각이 만들어지죠. 그럼 세 번째로 메모합니다. 네이버 메모장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메모한 것을 말해봅니다. 아내에게 말해봐요. 아내에게 다 말해봅니다. 책을 읽었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써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해요. 네 번째로 말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좀 말이 되는 얘기들이 잡혀요. 그거를 블로그나 SNS에 글로 씁니다. 그게 다섯 번째예요. 그런 글을 한 2만 개 넘게 썼어요. 10년 동안. 2만 개 넘게 썼어요. 여러분 2만 개 쓰려면 1년에 2천 개. 한 달에 200개? 한 달에 200개 쓰려면은 글을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서 하면은 재밌는 일이에요. 놀이에요. 놀이. 어쨌든 다섯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돈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내한테 말한다고 무슨 블로그나 SNS에 글 썼다고 돈 주는 거 없잖아요. 여섯 번째부터 돈이 됩니다. 여섯 번째부터 다시 말을 해요. 근데 이때 말하기는 아내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방송을 하고요. 유튜브를 하고요.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 근데 이 말하기가 가능한 것은 2만 개 조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 2만 개 조각. 이건 계속 늘어나요. 매일매일 늘어나. 그 조각들을 연결해서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PPT를 안 써도 돼요. PPT를 자꾸 쓰면은 저는 이 일곱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일곱 번째가 뭐냐? 글쓰기예요. 일곱 번째가. 저는 여섯 번째 단계에 이렇게 안 보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쓸 수 있어요. 이건 다 글이 돼요. 굳이 글쓰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말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15분 말을 하면은 A4 용지 한 장 반이 됩니다. A4 용지 한 장 반. 15분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한 시간 반이면은 벌써 여섯 개 글을 쓸 수 있어요. 여섯 개. 15분 당이면 1시간에 4꼭지 아니에요. 30분이면 2꼭지, 6꼭지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면서 돈 벌고요. 이 말한 내용 가지고 그대로 글을 써서 어디다 기고하고 연재를 해요.
기고하고 연결. 오늘 아침에도 어디에 기고하는 글을 쓰고 왔어요. 그 글이 어디서 나왔냐? 강의 때 말한 거예요. 근데 강의 때 말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 2만 개 조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2만 개 조각을 생각하고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쓴 글들 그거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겁니다. 책으로. 그래서 10권이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거 글로 쓰는데 그 글이 계속 쌓이죠. 그 쌓인 글을 가지고 책을 내는 거예요. 주제별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세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책 내면 인세 나오죠. 예를 들어 대통령의 글쓰기가 제 책인데 2014년 2월에 나왔거든요. 올해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되는데 10주년 당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와요. 10주년 기념 에디션이 나오는데 그 한 권으로 한 8억 벌었어요. 8억. 그 한 권으로만 인세로. 책 정가의 10%거든요. 1600원, 16,000원짜리니까 1600원씩 버는 게 어쨌든 인세 나오죠. 그 다음에 기고료, 원고료. 기고료, 원고료. 저는 10년 동안 연재를 계속 어딘가 해왔어요. 지금도 두 군데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돈을 주죠. 그러니까 강의료, 방송 나가면 출연료, 말하면 또 돈을 주죠. 말하고 글 쓰고 살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뭐 높은 학식이 있다. 근데 말하고 쓰지 않으면 그 돈 아무도 안 쳐줘요. 아무도 안 쳐줍니다. 결국은 말하고 써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또 말하고 쓰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말할 수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